네, 우리 대표팀의 기적 같은 승리에 잠 못 이루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 거리응원 열기는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에 김자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일찌감치 자리 잡은 광화문 광장. 경기 전반까지는 차분한 응원이 이어집니다. 우리 팀의 슛이 아깝게 골문을 벗어나자 탄식이 쏟아집니다. 프리킥 기회에선 한마음으로 득점을 기원합니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후반전 들어 응원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김영권의 슛이 독일 골문을 가르는 순간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퍼집니다. 곧이어 손흥민의 질주 그리고 두 번째 골. 붉은 악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전반전까지는 수비를 너무 잘해서 이 정도만 해도 선방이다 했는데 후반에서 예상치 못한 골을 두 골이나 넣어서 너무 기뻤어요. 경기가 끝나자 광장의 열기는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기쁘게 다음을 기약합니다. 대한민국 선수 언제나 화이팅! 독일인은 패배를 아쉬워하면서도 붉은 악마의 응원에 매료됐습니다. Pretty amused. He's happy. In my heart, I'm crying, but I was cheering. It was maybe the 80th minutes. I was cheering for Korea. 기적 같은 승리에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한민국! TV조선 김자민입니다.